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기나긴 배송 지연 끝에 드디어 출시된 LG의 톰플러스 프리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G의 마케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알 수 있었던 제품인데요. 출시되는 것조차 몰랐고 출시되는 것도 예정일보다 늦춰졌다는 점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매해서 바로 오늘 받아봤는데요.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만들었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여는 순간부터 김이 확 새더라고요. 보통 케이스에서 꺼내는 방식의 이런 무선 이어폰들은 처음 페어링할 때도 그냥 톡 꺼내 해서 블루투스 연결하면 되는 방식인데 엥? 포장을 열자마자 최초 페어링이라는 문구와 함께 최초 페어링 시에는 크레들의 덮개를 열고 이어버드가 크레들에 장착되어 있는 채로 타입C 케이블을 크레들의 충전 포트에 꽂고 전원을 연결하세요. 아무리 최초 페어링이라고 해도 굳이 전원 케이블을 꽂고 열어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 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뭐 그래도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괜찮겠지 뭐 그냥 넘어가자 라는 생각을 하고 귀에 꽂아봤는데요. 착용감이 오픈형이었던 이어팟은 귀에도 나름 착 밀착되고 잘 빠지지 않고 좋았는데 톰플러스 프리는 이어젤을 사이즈별로 다 끼워봐도 뭔가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미세하게 두께만 차이가 있어서 딱히 이어젤을 바꾼다고 해서 착용감이 개선되는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웃긴 게 저는 분명히 한국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어젤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문구는 또 영어로 되어 있네요. 아무튼 어떤 사이즈의 이어젤을 착용해도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귀에서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흔들리고 잘 밀착되는 느낌도 없고 금방이나 귀에서 떨어져 나갈 듯해서 큰 움직임이 가해지면 바닥에 툭 떨어질 듯한 느낌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절벽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서 조금만 위치를 조정하려고 하면 여기 버튼이 또 눌러져서 음악이 멈추기도 하고 센서가 민감하면 좋긴 한데 이럴 땐 또 민감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럼 소리는 어떨까요? 일단 오픈형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도 귀에 밀착되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 소리가 많이 새어나가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높이게 되고요. 저는 평소에 낮은 볼륨으로 음악을 듣는 편인데 톰플러스 프리로 음악을 들으려면 3단계에서 4단계는 높여서 들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오픈형이라고 쳐도 에어팟 같은 제품에 비해서는 착용감도 너무 별로여서 소리가 다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또 웃긴 게 소리를 높이면 밀착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소리가 전반적으로 다 뭉개져서 들려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소리가 뭉개져서 들리면 어쩌자는 걸까요? 더군다나 오픈형인데다가 이어젤의 모양도 다르니까 다른 팁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커널형이었거나 아님 더 잘 밀착돼서 잘 차음이 됐다면 좋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제품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번가에서 25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고 구매 시에 3만원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걸 없애고 가격을 대폭 낮춰서 진입장벽이라도 더 낮게 해서 판매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오픈형임에도 나름 소리를 잘 들려준 에어팟에 비해 오픈형임을 충분히 감안해도 차음성도 완전 별로고 착용감도 별로인 이 제품을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사야 할까요? 아무래도 없는 마케팅인데 그 마케팅에 혹해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돈 주고 제가 구매했으니까 이 정도의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만 9천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운 제품이었습니다. 차라리 몇만원 더 줘서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거나 에코버즈 같은 다른 더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 자체로는 유명한 회사에서 튜닝을 해서 좋은 소리가 날 수 있겠지만 귀에 딱 맞지도 않고 착용감도 별로여서 좋을 것 같은 소리도 안 좋게 들리는 이 제품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매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흑우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며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